읽어보죠. 문재인표 소득주도 성장 논란 속 첫발 일면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 기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결정. 17년 만에 16.4% 최대폭 인상, 문 대통령 1만 원 공약도 가시권, 정부가 초과 인상분 3조 원 지원, 경제적 파장에 기대 우려 교차. 조선일보가 최저임금 다루던 기사하고 한국일보가 최저임금 다루는 기사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조선일보 새끼들은 이걸 가지고 최저임금 나라 망한다, 세금으로 왜그 민간 월급을 대주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일보는 굉장히 공정하게 글을 쓴다는 게 보이시죠, 그죠? 아유, 씨발. 입이라도 씻고 싶다. 이게 또 뭐야? 카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인데, 용역업체 통해 비자금 조성 정황. 그 다음에 최종구는 금융위원장입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입니다. 인터넷은행, K뱅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거에 은산분리 규제 완화 입장. 안 되지, 씨발, 그러면은. 자, 이면입니다. 청주 290mm 물폭탄, 포항은 기우제, 한반도 두 얼굴. 옛날에 그거 있었었는데, 아무튼 청주 지금 난리 났다 그러죠? 도시 전체가 침투라 그래요. 옛날에 그런 게 있었었는데, 그 30세기 환단국이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전주에는 폭우가 오는데, 대구에는 구름도 없이 바짝, 그러니까 구름도 없이 맑았다. 이 좁은 한반도라면은 그런 기상현상이 설명되지 않는다. 막 그런 글이 있었었는데, 딱 그거 보는 것 같네요. 사진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청주는 지금 사진이 비 때문에 시가지 전체가 지금 침수된 모습이고요. 부산은 강이 말라가지고 강바닥이 쩍쩍 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지역, 그러니까 경기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에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실제로 경상도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거의 안 왔습니다, 정말. 아, 그러니까. 환단국의 그런 책인데, 그걸 비껴가지고 30세기 환단국이라고 해서, 옛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1세기 한국에는 충청도 청주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시가지가 침수되고, 부산에서는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강바닥이 갈라졌다. 이런 좁은 한반도라면은 이런 기상 영상이 상향이 나타난다는 거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식으로 비꼬는 거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3면에 있는 거는 최저임금 이야기인데, 커피 전문점 알파생. 알바생, 주 40시간 근로 기준에서 월 22만원 더 받는답니다. 그래서 한달 월급이 157만원이 됩니다. 157만원. 뭐 주유수당 그런 거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자, 최저임금 제도는 이라는 조그만 기사가 있네요. 노동 착취 통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이런 기사가 있고, 자, 3면입니다. 시간당 임금 인상 1060원 중 정부가 581원 지원. 요게 이제 소상공인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인데, 오히려 이제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은 이 지원이 굉장히 껄끄러울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들이 아마 소득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이득을 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걸 하려 그러면은 소득신고 똑바로 하고 그래야 될 거야. 그러려 그러면은 이제 그 이득을 포기하고 이걸 받는 게 낫느냐, 아니면 그냥 울면서 그냥 7,530원 주는 게 맞느냐, 알아서 지켜주는 게 맞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마 희비가 많이 갈릴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가 500원인가? 아무튼 581원인가? 이거를 거의 600원이죠, 그죠? 이거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도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미나씨, 안녕하세요. 중소기업들 추가 부담 15조 원 강력 반발. 노동계 만족할 순 없지만 표정 관리. 당연히 씨, 노동계는 좋아해야지. 16%가 올랐는데, 세상에. 엄청난 거지, 이거는. 사실 나도 이제 청년위원 있고 뭐 그렇게 하지만, 대구 청년위원 있고 그렇게 하지만, 이번에 1,000원 그렇게 넘길 줄은 몰랐어요. 대략 한 1,000원쯤 되겠지 싶었지만,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그 공익위원들이, 사실 이제 이게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게, 3파전입니다. 공익위원이라는 게 있고, 공익위원은 뭐냐면은 정부 측 사람들이에요. 공무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도 있어. 아니면 학자들도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동자 측 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측 위원들이 있어요. 요 세 사람, 요 이제, 그, 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씩이더라. 아무튼 뭐몇 사람씩 있어. 똑같은 숫자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표결해서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노측 위원들은 만약에 노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치고 사측 위원들은 사측 주장에 동의한다고 치면은 표가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캐스팅 보드가 되는 거는 여기서 공익 위원들이거든. 정부 측 위원들. 그러니까 정부 측 사람들의 견해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건데, 사실 이번에 이제 그 공익위원들의 어쨌든 이제 공익위원들의 선택으로 7,530원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노동계나 아니면은 뭐 참여계 등등에 대해서 그런 이제 정치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 어필하고 그다음에 그러고 싶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이제 중요한 과제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정권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공익위원들의 의향은 곧 사실은 곧 정부의 의향이라는 거예요. 공익위원들이 1,000원 넘게 인상하는 거에 이제 쉽게 동의했다는 거는 이번에 법정 시한을 물론 넘기긴 했습니다만은 법정 시한을 얼마 안 넘겼거든요. 작년에는 8월 말쯤인가? 아무튼 엄청 늦게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넘기지 않고 이제 되게 부드럽게 결정됐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정부가 이제 충분히 주도적으로 최저임금 문제나 아니면 임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임금 문제에 대해서 손댈 만한 이제 의향이 있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최저임금이 오르면요, 최저임금을 딱 받는 사람들만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이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최저임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작년 최저임금 올해죠.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뭐 6,500원 아니면 6,700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은 이번에 7,500원으로 오르면서 쭉 올라간 거예요. 같이 다 같이 오른 거죠. 같이 7,500원 받게 되는 거예요. 7,530원 받게 되는 거죠. 물론 7,600원, 7,700원 아니면 8,000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사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월급도 그 사람들의 시급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게 오른다는 게 정말로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 좀 멀리 봐서는 최저임금의 영향권 저 멀리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씩 여파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이제 4월인가 5월인가에 아무튼 열리는데 그때 이제 많이 주목하고 기대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목하셔야 되고 기대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그 뭐예요,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 되면 신문들에서 조중동 같은 그런 신문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나라 망한다, 한국 경제 같은 찌라시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은 세상 파탄 난다, 뭐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 그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그 뭐예요, 그이 새끼의 이익은 어디 달려 있구나, 이 새끼는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보는구나, 그런 것들이 안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신문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지금 한국일보 있긴 하지만은 조선일보 같은 그 정치적인 신문들은, 그런 신문들은 정치적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고 자기 이익에 대한 색깔도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이익밖에 나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정말 가뭄에 콩 나듯이 이건 조선일보인데 이렇게 공정이 있었구나, 아니면 중립적으로 있었구나, 그런 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런 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터지면은 예를 들면 탄핵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야기나 이명박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 이득에 따라서 이제 그 가치 판단하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글로 써서 보여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선일보 칼럼에서 봤던 것처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데 청와대 비서관들이 옛날에 이제 뭐예요, 그 운동권이었기 때문에 탈원전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상한 사설도, 이상한 칼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얘기하다 빡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86면에는 그
영수회담 참석 안 한다는 몽니 부리는 홍준표라는 기사가 있고요. 홍준표 그 분명히 대선에서 그 당선 안 되면은 그 강물들에다가 이제 빠져 죽는다고 얘기했었었는데 안 죽네. 약속을 지키지 않네요. 8면 안종범 수첩 증거평가 관건이다 청문권 정유라 증언 막판 변수. 정유라가 최근에 이제 막 그 뭐예요 증언들을 이제 폭탄 같은 증언들을 펑펑 터트리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10면 사회면 이건 또 뭐야 클럽 소음의 비명소리 무척 6분 새 14명이 당했다. 지금 종북이다 그러면 조선일보 갈리 나갈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진력이 이렇게 좋은 정부는 아마 역대에 없었을 겁니다. 조선총독부 박살낸 김영삼 때 아마 이 정도로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홍대 클럽에서 이제 술 취한 새끼가 소주병 깨서 휘두르면서 사람 패다가 아무튼 그랬답니다. 20대인데 피의자가 아무 기억이 안 나. 경찰에서요. 살인 미수를 적용해서 영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청구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12년 장시간 운전 실태 버스 업계 근로 감독 예, 이런 얘기 고용노동부에서 낸 거예요. 근로 감독은 자, 요쪽 넘어갈까? 경제면이 안 나오네. 아, 경제면 여기 있구나. 자, 17면 경제면입니다. 수도권 입주 폭탄 째깍째깍 마피 매물까지 등장. 마피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게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내년에 이제 요 기사 어떤 거냐면은 내년 수도권 입주하는 가구들이 22만 가구인데 전세값이 낮아져가지고 역전세난이 우려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급 물량이 이제 이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막 생긴대요. 그러니까 짓던 건물들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세값이 뚝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입니다. 기사가 저는 근데 서울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난 서울 안 살아서. 동탄에 아파트가 안 팔린다고요? 진짜? 동탄도 끝났나? 경기도 일대 형성된 신도시들이 뭐 그렇지 한때 영광이지. 그 다른 것들은 됐고 오피니언 봅시다. 오피니언 보고 빨리 다른 게임 합시다. 지겨운 신문 브리핑 끝내고 자 30면입니다 장어와 보양이라는 칼럼이 있네. 넘어갈게요. 자 생산성과 포용성 두 마리 토끼 포용성 두 마리 토끼 잡기 열심히 보다 잘 시스템 효율 높여야 OECD는 인적 역량 높이는데 주안점 진입장벽 트고 구조조정 상시화 필요. OECD, 그러니까 OECD에 가 있는 대사가 쓴 칼럼입니다. 경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자, 뭐 다른 얘기들은 됐고 31면의 사설 파격 인상된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강구해야. 자,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거기 짝 놓은 제1야당 대표 자,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일부 긍정 반응 비친 북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끝. 방송 켜놓을 건데 일단 영상 끊고요.